안녕하세요. 어, MCQ로 정리하는 AP World History Modern 음, 수업을 소개해드리게 된 저는 송기영이라고 합니다. 음. 자, 이 AP World History Modern은요, 이 Modern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서 이전에 비해서는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 이전에는요. 기원전 한 8천 년 경에 네올리틱 레볼루션 신석기 혁명서부터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해야 될 양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앞에를 확 쳐내 버렸어. 앞에를 확 쳐내 버리고 보시다시피 1200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만을 이제 다루게 됐습니다. 컬리지 보드에서 정말 어, 어, 큰 결단을 내려줬죠. 자 그런데 이게 뭐 분명히 기쁜 소식이긴 한데 기쁘기만 한 거는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자한 가지 트릭이 있어요. 음, 어떤 트릭이 있느냐. 아, AP World History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좀확 느끼실 텐데, 이 공부가 이 커리큘럼의 어떤 스타일이 어떠냐 하면, 전체적으로 Historical Knowledge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뭐50% 정도 된다고 한다면, 어, 그럼 나머지 절반. 절반보다 어떻게 보면 더큰것 같아. 이거는 뭐냐 하면, Thinking Skill을, 어, Thinking Skill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Thinking Skill이라는 게 결국 이제 Reading과 이제 Writing으로 어, 보이는 거죠 리딩과 라이팅으로 이제 어, 여러분들의 역량이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솔직히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좀 없어. 어, 왜냐, 이거 인터넷 강의는 일방적인 어떤 그 지식의 전달을 위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여러분들의 생킹 스킬을 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향상시키기는 좀 어렵잖아.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좀 알아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 좀 그런 부분이고 쌤은 주로 이제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쪽에 집중을 하는 것이 뭐 이전에 만들어 놓은 강의들이 있죠 음. 개념을 주로 다루는 한 40, 50 정도 되는 그런 강의가 있는데 그런 강의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필요한 지식들을 선생님이 나름대로 아주 그 정리를 잘 해놨어 어, 한번 보면 쏙 이해가 되고 뭔가 머릿속에 이게 구조가 그려지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담아놨지만 음. 모든 영상이라는 게 그렇듯이 어. 여러분들 보고 있는 동안은 뭐예요? 어,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고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까먹는단 말이야.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이 지식들이. 그래서 그 강의를 그냥 듣게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부족함을 우리가 어떻게 그런 보완을 할 수가 있느냐.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MCQ,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리딩, 와이팅을 힘드니까. 어. 그래서 MCQ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공부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시중에 그런 어떤 그 도움을 받을 만한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느냐,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니까 급한 마음에 뭐 문제집들 사서 수험사들 사서 막 풀어보는데 이수험사 문제들 워낙 중구난방이기도 하고. 어 일단 문제 수도 별로 안돼잘 어, 찾아봐도 뭐 이렇게 충실하게 나와 있는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게 미국의 이 수험서 시장은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어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쌤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음자 우리가 의지할 곳은 뭐다? 컬리지 보드다. 컬리지 보드에서 뭐그 동안 뭐 샘플 문제, 뭐 프랙티스 테스트, 뭐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 이그 마던이 되면서 이 AP History의 그 형식이 바뀌면서 예전의 것들이 지금 다 이제 뭐랄까 어 그야말로 올드스터 돼버렸지. 자 그런데 쌤은 뭐야? 그게 구디스타. 어. 이전의 그 문제들 선생님이 지금 강의 경력이 꽤 돼요.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요.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겠지만 어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 쌤도. 어 근데 그 동안 이제 모아놓은 이 자료들이. 참 괜찮은 자료들이야. 컬리지 보드 문제가 퀄리티가 확실히 좋아요. 어 근데 이게 단지 형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그냥 버려야 될 것들이냐 아니야. 이거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야. 우리 이거 씹고 뜯고 맛보고 아주 잘 재활용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 선생님들이 아니라 쌤이 그런 것들 어, 축적해 놓은 그런 자료들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쌤이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어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 아 얘네들이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못하더라라고 어, 어떤 그 파악해놓은 그런 부분들 있잖아. 이제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뭔가 쌤이 그 동안 뭐 만들어놓은 문제들 뭐 이런 것들 이제 다막 가공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이 이 강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강의는요, 짠. 자 컬리지 보드에 AP 월드스물머든 커리큘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유닛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유닛이 크게 보면 시대별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각각의 시대에 대해서 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시대별로 배치를 하고 그 시대의 각 지역 상황별로 배치를 하고 그래서 지역 상황을 일단 아주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아주 심플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이제 매칭을 시켜, 매칭을 시켜서 뭔가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하는 문제들까지. 어,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현재의 AP 스타일에 근접하는 음, AP 기출 문제들도 조금 넣었어. 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 내용이 암기가 되고 더 이해가 심화 이해가 되고 또 사고력까지도 좀 향상시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봤단 말이에요 음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강의의 특 장점 넘버 원음자 문제를 풀다 보면 암기가 저절로 된다. 어. 이게 사실은 그 단순한 문제를 푸는 것만큼 이렇게 암기하기, 뭐랄까, 암기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암기가 저절로 된다.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 암기만 되느냐. 문제를 풀다 보면 흐름의 파악이 저절로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쌤이, 어, 자, 이렇게 구성을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 금방 눈치챌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 있어. 1번 문제에서 뭘 물었는데, 거기서 연결이 돼서 2번이 들어가고, 2번에서 3번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풀다 보면, 아,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달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아마 많이 느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아, 뭐 문제를 푸는 이유는 이거지. 내가 아나 모르나를 확인하기 위한 거지. 여기서 어, 여기까지는 아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모른다 하면, 여기를 좀 심화해서 더 보충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 보충하는 공부를 스스로 하라 그러면 여러분 잘안 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강의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해설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문제를 풀다 보면 어 나도 모르게 어, 사고력도 아까 선생님이 사고력은 야 어쩔 수 없어 니들이 알아서 해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사고력도 조금 향상을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어, 구성을 했다. 자, 이건 데 말로 하면 잘 와닿지가 않을 거야. 그래서 예를 보여줄게. 음. 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11번의 문제는요, 칭 어, 차이나와 어르만 엠파이어 둘을 매칭시키는 문제예요. 근데 이 둘이가 전부 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뭔가 인더스 z 라이제이션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 근데 그 노력의 과정에서 가장 크게 저항했었던 세력이 어떤 세력일까? 공통적으로 어떤 세력일까? 이걸 묻는 거야. 정답만 정 정답 미리 얘기하면 어뭐 패잔츠, 머전츠, 클로리스클로리스들은 모르겠는데 중차이나는 클로리스들 별로 어, 크게 어떤 그 파워가 없었죠. 패잔츠와머천츠는 음. 어, 원래도 별로 파워가 없었지. 그래서 포리리컬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벌, 별로 뭐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 저항까지는 아니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인더스트리 z 라이제이션 또는 모더나이제이션을 실패한 거거든. 아, 두 나라가 비슷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지. 어.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아. 자, 11번이잖아요. 그 다음 문제 12번은요. 이번에는 칭차이나와 오르만 파이어가 아니고 러시아가 나와요. 근데 러시아는 성공했어. 러시아는 인더스트리 z a t 제이션을 성공했는데 그럼 러시아 모델과 가장 비슷한 다른 나라는 어디겠느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뭐 미국 그다음에 뭐 사우스 아메리카 뭐뭐 중국 이런 나라의 상황들을 우리가 다한 번씩은 떠올려 보겠지 그래서 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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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야 어, 결론은 일본하고 러시아 모델이 비슷하구나라는 거를 답을 찾는 과정에서 어 생킹스킬이 향상이 되는 거죠 어. 어, 왜 비슷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강의에서 상세한 해설을 참조를 하세요. 어. 자, 내가 깨닫지 못했으면 선생님 해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어, 특장점에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 마지막은 뭐냐? 선생님이 이제 해설을 해 준다는 얘기는 사실 이 강의 여러분들 구매하면 아마 문제가 한 한만 한 400문제 정도 될 거예요.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이거 뭐뭐 베런스나 캐플러 같은 수험서 한권 사보면 아마 그 정도 들어있을 거야. 그럼 그거 풀어보면 되지 무슨 뭐 인터넷 강의까지 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문제를 풀어서 내가 답을 맞췄다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어 석학들이야 다 나름대로 한어한 응?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기를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아 이게 질 낮은 그런 수험소들 문제는 그냥 막 만든 보기들도 있지만 컬레지 보드의 이 퀄리티 있는 그런 문제들을 보면 다그 틀린 보기 하나 하나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파악이 되면 좋지만 한 번에 안될수 있는데 그럴 때 쌤이 해설을 하는 걸 보면서 아이 정보는 나한테 되게 유용한 정보구나 하고 이제 확인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답의 의미를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설을 하느냐 자. 디클라인 인 파퓰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뭐랄까 사건은 뭘까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정답부터 얘기하면 이거 스몰 퍽스예요. 근데 스 퍽스라고 나오지 않았고 마지막 보기에 보면, epidemics in 16th century mesoamerica 라고 나왔어. 요즘에는 대놓고 스머폭스라고 나오는 경우 별로 없는데, 물론 임은 그런 문제도 배치를 해요. 처음에는 스머폭스라고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를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애매하게 표현한 것들을 통해서, 아, 이게 이 얘기구나, 라는 거를 어, 확인할 수 있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한다 그랬지. 어, 그래서 정답은 이 2번이야. 그러면 A, B, C, D는 의미가 없느냐? 다 의미가 있어요. 어, 다 나름대로 역사상 인구를 굉장히 감소시켰었던 그런 사례들이야. 첫 번째, 유럽의 플레이그가 중세시대에 퍼졌었잖아요. 14, 15세기세. 그때 블랙데스. 이거 뭐, 제일 유명하죠, 사실. 많이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비번. 여러분들, 요 시기는, 1918년 19년은 1차 세계 대전이 끝나는 시기거든요. 이거 연도 이거 되게 중요한 연도야. 이거 외워야 돼. 이런 식으로 또 선생님이 해설을 해요. 어. 자, 요 시기에 플루 팬데믹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또 위기를 초래를 했었는데 이거 흔히 스페니시 플루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 숫자가 1차 세계 대전 때 사망한 사람들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음. 그 다음에 C번, 에이즈나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그런 특히 아프리카에 어,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질병들. 이것도 20세기 보건 의료 관련 문제에서 단골로 소재되는 음, 그런 문제들이지. 그 다음에 이제 D번, syphilis in r 야, 이거는 또그 컬럼버스, 이 컬럼비안 익스체인지와 관련해서 또뭐 간혹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s y p h i 는 성병이고 이게 어, 아메리카에서 유라시아로 전해진 건데 이세필레스 자체로 죽은 인구를 추산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아마 그로 인한 합병증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쳤었던 거는 음,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설을 자세하게 들으면서 내가 어, 답을 맞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와 관련돼서 파생해서 알아야 될 지식까지 다 확인을 할수 있다는 게이 강의의 또특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 결론은 뭐냐. 쌤의 강의는, 어, 말하자면 이런 세트 메뉴야. 쌤이 월드스리 마던과 관련해서 지금 일단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첫 번째 에피타이저 메뉴를 주문, 그, 어, 준비를 했고요. 에피타이저를 먹고 나면 이제, 어, 메인 디쉬가 나오죠. 이 메인 디쉬가 뭐냐하면 유닛별 강의. 유닛별 강의는 이게 전부 합쳐서 한 4, 50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자세하게 가장 어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한 지식들을잘 정리해 놓은 그런 강의, 이본 게임 이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어.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자 원래는 요거로 이제 바로 가는 경우가 많았었어. 근데 이제 요 사이에 선생님이 지금 한 단계를 더 추가를 한 거죠. 요거 좀더 심플한,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그런 문제를 통해서 유닛별 강의 내용을 잘 내가 어,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기억을, 암기를 유지를 하자라는 의미의 이 어, 강의가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이 강의입니다. 어,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AP 시험의그 과거 기출 문제를 해설해 놓은 그 강의가 AP 테스트 프랩 강의고요. 그래서 이 전체 지금 세트 메뉴에서 뭐 이거 다 골고루 맛보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이제, 유닛별 강의를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뭐, 독학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1년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를, 어, 이렇게 진도에 맞춰서 이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학교 수업을 따라가면 훨씬 수월할 거고요. 그리고, 그 진도에 맞는 이 MCQ 정리 강의, 어, 문제 풀이 강의, 요걸 통해서 좀더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5월 AP 시험에, 어, 앞두게 되면, 어, 그 직전에는 이제 기출문제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음, 자, MCQ로 정리하는 AP World History Modern, 어, 강의 소개는 마무리를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1강 문제 풀어가지고 와서 이제 1강 수업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AP World History Modern 이제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몽골이 등장하기 전, 그 전에 중국과 그 주변 이스트에시아 지역에 막강한 영향을 미쳤던 그 중국 고유의 문화, 특히 컨퓨유니즘을 위주로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는 문제들을 주로 풀어봤죠.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몽골 시대에 들어갑니다. 자, 팍스 몽골리카. 자, 팍스 몽골리카는 일단 지도 보시면. 음, 몽골은 일단 규모예요 규모 이 제국의 크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유라시아에 지금 이 스타이샤 끝부터 거의 지금 보시면 지중해까지 진출했잖아요 지중해까지는 뭐 완전히는 못간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라비안 페네라 일부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또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저 북서쪽 지금 여기 보시면 한요 정도쯤에 모스크바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 지역까지 지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지도가 나왔다. 아 그리고 이 넓은 지역이 다 하나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럼 이거는 뭐야? 무조건 몽골 엠파이어야. 자, 어.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다른 거는 뭐 상관없는데 제가 아까 러시아 강조했었죠. 러시아 엠파이어. 자, 러시아가 어, 이 엠파이어가 생기는 게 언제냐 하면 몽골이 침략을 해가지고 몽골의 정복을 받았었던 그 지역이, 어, 그러니까. 오늘날의 러시아의 중심지가 사실은 모스크바가 아니었었어. 사실은 저 서쪽에 뭐 키예프 뭐 노브고로드 이쪽이 처음엔 더 중심지였었는데 몽골의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이 모스크바가 성장을 한 거야. 몽골의 정부의 대리로 다른 러시아 지역의 세금을 거두어서 몽골에 바치는 중간 역할을 했었지. 그러면서 이 모스크바 중심으로 나중에 결국은 몽골을 몰아내고 나서 나라를 일으킨 거죠. 그게 이제 러시아 엠파이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잔틴 엠파이어는, 어, 몽골하고 같은 시기에 존재를 하긴 했었죠. 비잔틴 엠파이어가 멸망한 게 1453년,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킨 게, 예, 오토만 엠파이어.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응. 음. 자, 징계스칸이 죽고 난 뒤에, 음, e 프레그멘테이션,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자, 이 지도에서 지금 여기 보면 약간 그 경계선이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이 경계선이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어, 유안 다이너스티, 중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여기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 이 서쪽이 일 칸네이트.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 이 북쪽이 여기가 이제 아, 그, 킵차 칸네이트. 그래가지고, 칸네이트라고 하는 몽골의 지도자가 칸이잖아요? 칸이 다스리는 나라가 네 개가 있었어요. 뭐 다섯 개였던 시절도 있고, 뭐네 개로 나중에 정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묻는 거는 당신은 칸네이트의 존재를 아십니까?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왜 우리가 그 나라를 부르는 명칭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어. 킹이 다스리는 나라, 킹덤. 엠퍼러가 다스리는 나라, 엠파이어. 어, 그런데 칸이 다스리는 나라는 칸네이트야. 그런데 이름이 칸네이트야, 나라가. 그러면 그 나라는 몽골의 지배를 받은 거거나 아니면 몽골의 후예가 세운 나라인 거지. 그지? 어. 또, 이슬라믹 스테이트들 중에서는 뭐, 칼리페이트 또는 술타니트, 뭐 이런 표현을 쓰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 이름을 보면, 아, 여기는 이슬람을 내세운 나라구나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이제 2번은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3번. 예, 몽골 엠파이어에 대해서 어 정확한 설명은 무엇일까? 뭐 이런 걸 이제 좀 읽어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기들을 통해서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해. 어 그래서 A 번 보면 i t attempt to impose mongol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 on conquered people. 자, 몽골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크리스천리티? 이슬람? 이런 거 아니죠. 어 그럼 뭐지? 몽골의 종교는 간단히 얘기하면 음, 우리가 샤머니즘이라고 할수 있는 샤머니즘 별거 아니야 우리도 샤머니즘 믿었어 무당이 있는 거어 무당이라는 존재가 있는 그런 종교가 샤머니즘이야 그래서 몽골은 샤머니즘을 믿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에 이렇게 막 퍼뜨려야 될 널리 퍼뜨려야 될 그런 소중한 것으로 생각했느냐 딱히 그렇진 않아요 음. 그 샤머니즘을 믿는 그 상황에서는 이 종교가 차지하는 역할이 막 그렇게 절대적이거나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리거나 하지 않고 주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노시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나 이슬람교처럼 오직 한 명의 유일하고 전지 전능한 신이 있다. 이분만이 진짜다. 나머지는 다 가짜, 다 없애야 돼.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내세워서 정복 전쟁도 많이 하고 자기 종교를 퍼뜨리라고 하고 남의 종교를 박해하고 막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래서 A는 아니야. 자, 그럼 B번. Silk Road, Silk Road, East Asia와 유럽을 연결하는 트레이드 루트, 요거가 생겼다. 이거 어, 뭔가 좀끌리죠 어, 나머지 확인해 볼까요? c 번. 음. To create a self-contained economic system by banning all merchants from non-Mongol territories. 그러니까 뭔가 상업을 되게 뭐랄까 어, 억압을 했다. 그래서 self-contained economic system은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 북한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건데. 그런 아이솔레이션이즘을 추구했다? 전혀 아니죠. 몽골 시대에는 실크로드가 발전하고 무역이 굉장히 번영했었던 시기죠. 그래서 그 시기가 파크스 몽골리카인 거야. 음. 자, 그 씨도 아니야. 디버는 그럼 왜 아닌가? 야, 여기 sophisticated bureaucracy 이런 거는 어디를 떠올려야 될까요? 어, 우리 지난 시간에 시컷 했잖아. 컨퓨셔니즘이 어, 그렇게 이 이세시아의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빌 서비스 엑셈이라고 하는 공무원 선발 시험 과거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뭐랄까 전통 한족들의 전통 이런 거지 몽골의 전통은 아니고 몽골은 더군다나 본인들이 이제 한족을 몰아내고 그 지역을 장악을 한 거기 때문에 한족들을 선발해서 관리를 삼는다는게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시빌 서비스 엑셈 뭐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몽고시대에는. 오히려 그럼 어떤 식으로 관리를 선발을 했는가? 아라비안 멀쩡스들을 데리고 왔었어요. 어, 그래서 어, 중국의 관리들이 막 눈이 파란, 어, 얼굴이 하얀, 뭐 그런 어, 중국 사람들은 그들을 생목인이라고 했었지, 목, 눈목자를 써가지고, 눈에 색깔이 있는 사람들, 외국인들을 관리로 임용을 했었죠. 음. 그 다음에 2번. Clear rules of succession. Clear rules of succession. 이런 건 어떤 거야, 예를 들면. 음. 자, 조선시대에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 다음 때의 왕은 누가 다음 때의 왕을 하지? 왕의, 현재 왕의 큰 아들. 세자가 되죠. 또는 뭐 황제는 태자를 삼죠. 어, 근데 그큰 아들이 혹시 또뭐 후궁의 자식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안 돼. 어, 정식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그런 적장자만이 어, 정통성을 가지고 이 나라를 물려받아. 그 사람이 없으면 이제 다음 다음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겠지만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클리어 로즈라고 할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중국의 유교 전통을 따라 썼던 뭐 중국의 한족 왕조들이나 조선시대가 그랬었고 어, 그밖에 뭐 유럽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이런 걸 따르려고 했었죠 근데 이걸 굉장히 강조했던 게 중국하고 조선이에요 음. 그런데 반면에 몽골은 뭐 이런걸 따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랄까 되게 좀 야성적이라고 해야 될까 어, 강한 놈이 물려받아요 오히려 막내가 부모를 끝까지 모시고 책임지고 물려받는다 하는 그런 관념도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유한 다이너스티가 쿠브 라이 칸이 유명하잖아요 그 쿠브 라이 칸이 그 징기스칸의 막내 아들의 아들인가 뭐 막내 아들의 막내 아들인가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 음. 그래서 왜 조선시대 유교 지식인들이 그런 거를 가지고 저 몽골이나 또 만주족이나 이런 그 오랑캐 정권들은 위아래가 없다 이러면서 막 되게 비난을 하기도 했었지. 예. 자 그러면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음. 비번이 정답이었네요. 셀크로드 트레이드가 몽골시대에 굉장히 번영했던 거는 너무 유명하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거야. 자 여기서 문제가 또 나왔어. 음. 자, 근데 어떤 식으로 셀크로드 트레이드가 몽골 시대에 번영을 할 수가 있었을까?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어. 자, 읽어봅시다. A번. 음, 마켓이 생겼다? 센트럴 아시아에? 센트럴 아시아는요, 여러분, 트레이드 루트가 있는 거지. 거기서 뭔가 활발하게 물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거기 사막이잖아.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에 이런 그 멀션스들이 쉬어갈 수 있고 나름 거래도 할수 있는 그런 도시들이 생기기는 하지.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뉴 마켓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좀 어, 좀 그래. 음. 그 다음에 B번. Increasing the demand for military supplies. 이게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 물론 뭐 정복 사업을 했으니까 military supplies, 뭐 특히 말 이런 거 엄청 필요했겠죠. 어, 그래서 생각나는 게 여러분, 고려시대에 우리나라가 원나라 지배, 몽골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말을 기르려고, 음, 제주도 있잖아, 요 제주도. 제주도를 아예 이, 이 몽골 제국에서 제주도를 말목장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어. 그래서 요즘에도 제주도 말이 유명하잖아.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뭐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있다. 근데 과연 그게 이 셀크로 트레이드에 그게 어떤 본질적인 그런 내용일까? 그거는 아닌 거죠. 음. 그 다음에 C번. Decreasing the risk of bandit.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이제 유닛 3, 4. 오, 1450년에서 1750년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넘어와서, 이제 처음 살펴볼 지역이 어디냐면요. 자, 모두가 좋아하는, 응? 모두가, 어, 궁금해하는, 그래도 모두가 좀 많이 알고 있는 편인, 음, 유럽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럽 지역에 관해서 사실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이제, 어, 유닛 1, 2에서 이제 쭉 다뤄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약간 겹쳐지면서 이제 다음 유닛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몇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심플한 것들이니까 오늘은 후딱딱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음, Which of the following are the states that dominated the Mediterranean trade? Mediterranean trade. During the 16th century. 자, 16th century면 1500년대에 우리가 유럽에서 지금 유럽 문제라는 거를 뭐 이미 제가 드렸으니까 정보를 유럽에서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었던 그것을 주도했었던 지역은 이탈리아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탈리아가 그렇게 잘 나갔다는 것은 좀 유럽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거고 사실 이탈리아가 독보적인 건 아니었지. 어, 왜냐? 지중해 동쪽을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어? 오토만 엠파이어가 장악하고 있단 말이야. 오토만 엠파이어가 여러분, 저 밑에 나와 있는 비잔틴 엠파이어를 완전히 무너뜨린 게 1453년이고요. 사실은 요, 요게 어떻게 보면 유닛 1, 2에서 3, 4로 넘어가는 기준점이기도 해요. 어. 그래서 정답은 이제 A번.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자, 여기서 이제 미리 좀 생각해 볼 것은, 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지역을 우리가 아이베리아라고 하죠. 아이베리안 패뉴스라는 지중해의 제일 서쪽 끝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이 지중해 무역에서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었어. 어, 그래서 되게 뭐랄까 어, 불만이 많았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항상 보면 이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대안을 찾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나중에 에이지 오브 익스플로레이션을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되는 것이 둘 중에 정치가 먼저 안정이 됐었던 포르투갈의 케이스인 거죠. 음. 그 다음에, 뭐, 합스부르크니 프랑스니 이런 건좀 억지로 만든 보기인 것 같고, 크루세이더 스테이츠는 적어도 우리가 크루세이즈가 천년에서 1300년 정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이미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그 시대보다는 한참 더 이전에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자, 그렇다면, 음, 더미넨 트레이딩 센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products, primary commodity 하고 잘 연결이 된 거는 뭐냐? 아까 우리 지금 이탈리아 도시들이 중요한 거니까 이탈리아 도시를 이 중에 찾으면 베니스 아니면 제노아잖아요. 베네치아 또는 제노바. 어. 그런데 이때 제일 어, 많이 팔렸었던 음, 주요 상품들이 뭐예요? 스파이스잖아.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답은 베니스와 스파이스를 연결해서 A 번을 찾으면 되는데, 나머지는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이탈리아의 도시들 중에서 특히 지중해 무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도시는요. 베니스나 제노아보다 사실 어디가 더 중요해요. 어. 피렌체, 플로렌스가 더 중요합니다. 플로렌스 라고 쓰나 s라고 써야 되나 그냥 피렌체라고 쓸까요? 어. 자, 왜 피렌체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피렌체는 자, what was the main focus of the Italian Renaissance를 일으킨 도시이기 때문이죠. 르네상스를 어, 일으킬 수 있었던 게 결국은 뭐겠어요? 지중해 무역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 그 돈을 이제 뭐 어떻게 쓸까? 이제 국리를 하다가 어, 이걸 문화와 예술에 이제 투자를 한 것이 피렌체의 특이한 점이었지. 아, 피렌체가 여러분 이거네요. 피렌체. 제가 잠시 헷갈렸어요. 음. 자, 근데 그러면 이 르네상스의 정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어, 이거는 휴머니즘이야. 이 휴머니즘이 그 당시에 유럽은 휴머니즘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움직였었어? 크리스천이, Christian, 크리스천리티, 이 기독교의 어떤 그 신의 섭리가 중요한 그런 세상이었었잖아. 거기에서 뭔가 인간 중심적인 그런 문화가 꽃피었는데 그럼 그거는 어디서 온 거냐? 그 뿌리를 어디에서 찾았느냐? 그리스와 로마. 어. 그리스와 로마가 이제 클래시컬한 그런 퓨리에드잖아 그래서 그클래시컬 아트, 리터러처. 어 이런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뭐랄까? 발굴을 하면서 재평가를 하면서 어 리디스커버리를 하면서 그걸 더 이제 발전시킨 게 르네상스라고 할수 있겠지. 자, 그래서 보시면 음 네.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뉴 테크놀로지와 사이언티픽 d 리지 같은 것도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발전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이 활동한 게 1500년대야. 그때가 이제 르네상스의 뭐 약간 후반기, 말기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르네상스가 없었다면 사이언티픽 레볼루션도 없었고, 사이언티픽 레볼루션이 없었다면 인라이트먼트도 없었고, 어,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물어본 거는 어, 르네상스의 메인 포커스이기 때문에 정답은 A번이었던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요 시기 동안 유러피안 롤러스 스폰서드디 아트 대표적으로 피렌체의 메디치 어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어. 자 여기서 지금 아 유러피안이 아니라 유라시안이죠 그죠. <laughs> 자 유럽의 역사에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요거 자체는 사실 AP World History Modern에서는 되게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잘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 유럽 역사이기 때문에 어, 너무 유럽 중심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안 보이려고 웬만하면 이건 피해가.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르네상스를 공부를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야. 왜냐? 사본과 같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지. 자, 피해 갔는데 사실 이건 이런 사례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탈리아 르네상스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런 사례가 어떤 사례인가? 자, 아까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의 뭐랄까 컴플렉스가 뭐였냐 면 자기들이 타고나기를 킹, 엠퍼러 이런 타이틀을 타고나지 못한 거야. 어, 그 웬만한 유러피안 킹스 앤 엠퍼러스보다 훨씬 돈이 많고 잘나가에도 불구하고 어, 그래서, 야, 우리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다, 뛰어난 사람들이다, 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어,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을 후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여기있네요 display power and legitimate, uh, legitimize their rule. 요게 이제 정답이겠네요. 그리고 이런 일이 여기서 나아가서 우리는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라는 걸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구나, 라는 걸 여기서 이제, 어,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음. 야, 비번 너무 웃기네요. 막 돈이 넘쳐나서. <laughs> 예, 돈이 넘쳐나도, 어, 어디에다가 그 넘쳐나는 돈을 쓸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하필 문화예술이었는가, 라는 거를 생각해 봐야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오, 이 사람은, 뭐, 사상가? 철학자? 어? 라고 불러야겠죠. 어, 이 에라스무스가 어, 네덜란드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어, 이 네덜란드 지역은 이탈리아의 그 르네상스의 정신이 이제 북쪽으로 다른 유럽 지역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과정에서 나름 많은 영향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죠. 그게 이제 특히 어떤 식으로 이어졌느냐하면 이탈리아에서의 르네상스는 문화 예술이었지만 다른 지역으로 특히 북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결국 몰루가. 프로테스탄트 리포메이션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 왜냐? 이 사회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눈길을 보내거든. 음. 자, 에라스무스도 이제 그걸로 유명한 사람이죠. 어, In praise of follies. 어, 그 카톨릭 교회의 어떤 그 부패, 어, 그 다음에 어떤 광신 막 이런 것을 어, 비판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여기서 쓴 글은 자, Invention of Printing에 관한 글이에요. 어. 그러니까 항상 그 외운 것만 나오는 건 아니야. 우리가 에라스무스 어뭐저어 뭐 어, 인프레서 폴리 뭐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안돼 지금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사회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했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게 this invention of printing will affect great changes for it is the most powerful instrument of learning ever devised by man. 오이 oh, 사람은 지금 어, 인쇄 기술이 발전돼서 지식이 대중적으로 많이 보급되게 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 같죠. 음. Yet it has its disadvantages. 뭘까? One thing alone can impede the progress of letters, and that is the hostility of those who ought to have been their chief patrons and defenders. 어, 뭔가가 지금 이런 어떤 변화를 지식이 대중에게 확산되고 보급되는 그런 변화를 막을 수가 있대. 어. 뭐가 그걸 막느냐? 첫째, the ignorant fear. that it will lead to the overthrow of ancient customs and the disturbance of the commonwealth.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그니까 이게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만 뭔가 기존의 질서를 어쨌든 무너뜨리는 행위잖아. 그래서 기존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두려운, 대상일 수 있어. 어. 그 다음에 이것까지는 좀 그래도 같이 중립적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the wicked fear.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어, unit 3, 4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유럽의 뭐 르네상스 이후의 상황 정리한 다음에는 주로 아메리카를 들여다보고 있죠. 왜냐? 유니트 3-4가 1450에서 1750인데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토픽은 뭐다? 아, 아메리카가 발견이 되면서 이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이 서로 교류를 하고 뭔가 이제 하나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글로벌 히스토리가 시작이 된 거. 그게 이 시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토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 트랜스 아틀란틱 트레이드 중심으로 뭐 슬레이버리와 더불어서 살펴보기도 했지만 오늘은 이제 좀한 가지 토픽을 어, 더 한번 깊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수가 많지는 않아요. 콜롬비안 어, 익스체인지에 관련된 문제들 한번 모아봤어요.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콜롬비안 익스체인지가 뭔지부터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 텀은 어떤 내용을 가진 텀이냐. 일단 데피니션부터 확인해보자. 어. 자, 싹 보니까 여러분들 대충 답이 좀 A번 같기는 했었죠. 어. 근데 A번에서 약간 우리가 이제 조금 그,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biological exchanges다, 그래 놓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biological exchange 말고도 많았는데? 하는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c o 비 u m b i a n exchange는 traded goods, 또는 뭐, 뭐, 인구, 어, 뭐, 또는 뭐, 어, 이런 뭐, disease, 뭐, 이런 온갖 것들이 다 여기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이러지컬도 괜찮고 뭐에컬러지컬뭐 이런 표현도 괜찮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나머지는 왜 틀리냐? B번 보세요. 어 골드 트레이드가 주로 이제 캐리비안에서 뭐 골드도 많이 캐고 뭐 실버도 많이 캐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로 갔어요? 유라시아로 갔죠. 유라시아 중에서도 유럽으로 갔죠.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 만든 보기야. 그다음에 C번 보세요. r o m a n t r i l s 자, Raw Materials는 어, 산업화에 늦은, 그러니까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이지, 유럽의 식민지가 되어서, 유럽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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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Raw Materials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그래서 C번도 그 상황을 이제 억지로 틀리게 만든 보기인 거고. 그 다음에, 어, 예, 2번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 2번. Agreements between Spain and Portugal over territorial claims in the Western Hemisphere. 우리, 요런 Agreements에 대해서 배운 거 있었죠. 음, 두개 배웠어요. 첫 번째, 어,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나서, 아메리카 지역, 이거 스페인이 먼저 발견했다. 그러니까, 우리, 어, 아프리카 동쪽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땅은 포르투갈이 차지하고, 아, 음, 대서양 서쪽에, 아메리카를 포함해서 서쪽에서 발견되는 거는 전부 스페인 땅으로 하자라고 합의했던 거, 예, 네, trade of, 또를 때, 시아스, 라고 했었죠. 음. 그리고 나서, 한 20년쯤 뒤에, 이제, 각자 동서쪽으로 이제 열심히 탐험을 하다가 지구가 둥글다는 건 그때쯤엔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 어, 자꾸 자꾸 나아가면 서로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우리 쓸데없이 다투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경계선을 긋자라고 해서 사라고사에서 만나 가지고 또 한번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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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남들 생각은 전혀 상관없이 둘이서 이제 약속을 한게 트레일리 오 도르테시스 사라고사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라인을 디마케이션 라인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와 유럽인들이 진짜 자기중심적이었구나 어전세계의그 지역의 사람들은 안정에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지도에서 이렇게 어땅따먹기를 해가지고 니땅내땅 이러고 정하는 그런 임페리얼리스틱 마인드셋이 어, 그때서부터 있었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뭐 쉽게 이번 찾았고요그 김에 우리 디마케이션 라인스 복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번, So 음. during the Middle Ages, Europeans did not eat potatoes or corn because they they eat vegetables. 예, yeah, 이거는 그 원래 어디서만 자라던 식물들이었었어요. 어, 이거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 원산지야. 그래서 어이그 커넘비안 익스체인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포테이로스저퍼테이로 콘도 콘이지만 포테이로스가 중요한 것이. 이게 이제 유라시아로 퍼져나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여살렸죠. 어. 간단한 사람들, 특히 감자가 거의 주식이다시피 했었지. 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유라시아의 식량 사정이 좋아지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강력한 어떤 그 모티베이션이 된게 포테이로죠. 어.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뭐, 미들 에이즈스라는 거는 modern period 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European modern age, modern period를 보통 언제로 잡느냐? 이게 지금 이 유닛이 1450에서 시작하는 이유인 거예요. 1450까지는 아메리카도 몰랐고, 어, 유럽인들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지도 못했었고, 그리고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틀이 미들 에이지적인 그런 방식에 갇혀 있었어. 그 프레임에 갇혀 있었어. 그랬다가 요게 이제 유니트 3, 4를 지나면서, 어,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살펴보니까, 어, 마던 에이지의 시작이야. 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포테이로가 처음에 이제 그 소개가 됐을 때, 이제 1500년대쯤 되겠네요. 어, 떤 사람들은, 와, 이거, 어, 되게 물건 넣은 귀한 식품이래. 어, 되게 특이한 거래. 에그사틱해. 막 이러면서 뭐, 그, 귀족들끼리 막 파티를 하면서, 야, 이게 아메리카에서 온 새로운 음식이랍니다. 막 이러면서 감자를 되게 막 고급스럽게 요리해서 먹는 그런 파티도 있었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처음에는 이게 이제 잘 모르잖아. 잘 모르는 거고, 또 감자에는 감자 싹이 나면요. 그 싹에 이걸 익히지 않고 먹으면은 사람이 크게 그 다칠 수 있는 그런 독소가 있어. 그게 이름이 솔라닌인가 그랬어요. 어, 야, 솔라닌, 솔라닌. 지난 시간에 그, 제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야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걸 아직도 써먹는다는 선생님은? 어? 그 솔라니 감자 싹에 있는 솔라니 그거 잘못 먹고 탈난 사람들이 많았었거든. 그래서 이거 외국에서 온 위험한 식물이다. 어, 위험한 작물이다. 어 그리고 감자가 보통 이그 이 흙에서 캐잖아요. 흙 속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 되게 더러운 식품이다. 이런 식의 편견도 처음엔 있었대. 근데 이제 그 편견을 극복하고 나서 보급이 이제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훌륭한 음식인 거야. 왜냐? 아무 데서나 잘 자라. 어, 게다가 칼로리가 풍부해. 어, 칼로리가 풍부한 거는 현대인들한테는 좋지 않지만,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일단 내가 먹고 배부르고, 어, 그걸로, 어, 에너지를 낼수 있으면 그게 귀한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포테이로가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1500년대에 이제 유라시아에 퍼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렸다. 아, 어,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뭐 별거 없고, 3번 가봅시다. 음. 자, Introduction of the Incan Staple Crop이라고만 적었어도 여러분들은 이게 포테이토라는 걸 알아들었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친절하게 제시를 해줬죠. 자, 인카 사람들이 얘를 Staple Crop으로 활용했었답니다. Staple Crop은 Cash Crop과 반대되는 거예요. Cash Crop은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벌려고 재배하는 거고 Staple Crop은 우리 식구들 먹고 살려고 재배하는 거야. 주식 작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잉카의 경우에는 포테이로지만 아시아의 경우는 뭐가 스테이플 크랍이겠어 대표적으로. 어, 라이스. 벼. 어, 우리 쌀 쌀밥 먹고 사니까. 음.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뭐가 스테이플 크랍이겠어요? 유럽 사람들 빵 먹잖아. 위트. 그런 거지. 어. 그래서 어쨌건 포테이로가 전파가 돼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음. China's production of rice가 줄어들리는 없다. 이런 쓸데없는 경쟁 구도를 상상하지 말자.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번 North a m e r i c a 의그콘 먹던 사람들이 포테이로를 먹게 되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음. 그 다음에, 포테이로는 이게 cash c r 이 되기에는, cash c r 이 되기에는 너무 싸. cash c r 은 비싸게 돈 받고 팔수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근데 포테이로는 여러분들 커피 한잔 값이면 포테이로 한 바구니 살수 있어요. 물론 뭐, 때에 따라, 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메디터리안 피플들이 안데스로 이주를 하게 되느냐? 그런 일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음.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 컬비안 익스체인지로 일어난 현상들 중에서, demographic change를 잘 설명한 것을 찾으래요. The most important, 아니네, cause of the demographic change. 어. 자, 그럼 demographic change가 일단 어떤 게 있었나 생각해 봐야지. 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식민지 개척하면서 대거 이주하지. 어, European whites들이 아메리카에 없었던 종이 나타났어.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어, 아프리카에서 이제 slaves들을 끌고 가잖아. 그래서 African blacks들 또 없었던 종이 아메리카에 새로 나타났어. 어. 자 그러면 혹시 아메리카에서 유라시아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 아주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어. 뭐 항상 뭐 예외는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아메리 그뭐 아메리인디언스 뭐 네이티브 아메리칸스 뭐, 이런 사람들이 유라시아 쪽으로 대거 이주를 하는 그런 일은 없었죠. 어, 뭐한두 명의 예외는 있었을 수 있지만 콜럼버스가 자기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하고 나서 거기에, 그, 뭐, 각종, 뭐, 어떤, 뭐, 식물, 동물, 그 다음에 인간까지 기념으로 데리고 유럽으로 돌아간 적은 있었어. 뭐 기념도 기념이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인라이트먼트에 대해서 배웠죠. 인라이트먼트의 가장 역사적인 큰 어떤 역할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인간은,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자유롭고 평등하다. 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널리 퍼진 것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결국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됩니까?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cbn revolution라고 하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세계 역사를 다 바꿔놓게 되죠. 자 지금 cbn revolution 관련해서 자, 첫 번째는 인라이트먼트를 살짝 수, 복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인라이트먼트 이것이 과연 그 politics and society에 어떤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가? A번. The emergence of the concept of divine rights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뒤에 사실은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divine right of kings인 것 같아. 왜냐하면 맥락상. 원래는 뭐 휴먼 라이츠도 그냥 우리가 인간이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다 뭐 그런 것도 디바인 라이츠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 여기는 보면은 보다 강력한 컨셉이 지금 C번에 나와 있잖아. 자, 네추럴 라이츠. 어, 존 로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존 로크가 인간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음,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어. 그게 뭐야? 라이프, 리버리 그리고 Property Rights라고 얘기했었죠. 어.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라든가 정부라든가 하는 것이 생겨난 거야. 음. Consent of the governed를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 이게 Central Governmental Authority인 거야. 그러니까 그 Authority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 Natural Rights를 잘 보장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계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잘못된 정부를 쫓아내고 새롭게 약속을 잘 지킬 정부를 만들 그럴 권리가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시베 레볼루션스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어, 테니스 코트 어스가 나왔어요 테니스 코트 어스. 어. 테니스 코트에서는 1789년자 이1789 요거는 French Revolution이 일어난 해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연도죠. 그 내용 읽어 보시면 We s w a r never to separate ourselves from the National Assembly. 자, 여기 지금 National Assembly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 이전에 프랑스의 전통적인 의회의 이름을 우리가 Estate Generals라고 불렀었죠. 어, 신분에 따라서 세 개의 신분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결정을 하는 거였지, 회의를 하는 거였지. 근데 거기에서 세 번째 신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사실상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해. 어, first Estate는 Priests고, 세컨드 애스테이트는 아리스토크라츠들이거든 그러니까 그사람들이래봤자뭐 아무리 많아야 뭐 인구의 한1 0나 될까? 그러니까 90% 이상의 인구를 대표하는 우리 3rd 스테이트의 대표들이 진정한 국민의 대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의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치부하는 이아스테이트 제너럴 이 회의장을 박차고 뛰어나간다. 그래서 테니스 코트에 모였다. 그래서 내셔널 어셈블리의 결성을 여기서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절대 지킬 거야. And to reassemble, wherever circumstances require until the constitution, constitution of the realm is drawn up and fixed upon solid foundations. 자 컨스티튜션이라는 거는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죠. 이 나라의 이 정부의 형태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이런 거를 밝혀놓은 문서지. 그러니까 이 컨스티튜션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제는 왕이 왕국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는 얘기야. 왕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국민들을 막고 함부로 이렇게 다스릴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컨스티튜션이라는 걸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데모크라틱 m 버먼트로 가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컨스티튜션이 만들어질 때까지, 어, 우리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다시 모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 자, 그렇다면. What was the main purpose of the tennis c o u r t o a s h 일까요? 자, A번. To declare the absolute power of the monarchy. 전혀 아니죠? 어, 왜 갑자기 absolute power가 나와? 그 다음에 B번. To establish the foundations of a constitutional monarchy라고 하니까 왠지 좀 끌리죠? 어. 그러니까, monarchy 자체는 인정을 하나. 그 모나크가 자기 맘대로 통치를 하는 게 아니고 뭐야? 컨스티튜션을 만들어서 국민의 대표들이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통치를 한다. 그게 지금 현재 뭐 영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왕이 있는 나라에 지금 해당되는 그런 폴리티컬 시스템인데. 자, 그러면 <laughs> 이 당시에 이 내셔널 어셈블리를 <laughs> 어 결성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우리는 컨스티튜션을 모나키로 간다. 이런 방침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거는 아닌 거야. 아,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C번을 보세요. To pledge solidarity among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ir commitment to creating a constitution. 일단 이 엑설트만 읽어가지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야? 이 사람들은 지금 constitution에 대한 굉장한 어떤, 어, 열정과 목표 의식이 있는 거. 그것까지가 확실한 거지. 그 constitution에서 우리의 어떤 그 symbolic power로서의 왕의 존재를 인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리퍼블릭으로 가자 라고 할 것인가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어요. 음. 네, 그리고 다음 문제 One important similarity between the American Revolution and the French Revolution 자, 이런 문제 자주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그 대표적인 Civil Revolutions 초창기에 일어난 그 사례로 영국의 Glorious Revolution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 응?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꼽아요. 근데 영국의 글로리어스 레볼루션은 일단 시기적으로도 이게 1688년이라 너무 앞서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시빌 레볼루션의 수준이 우리가 기대하는 거에 좀못 미쳐. 어, 그래서 이거는 일단 좀좀 좀 약간 이제 예외로 두고. 이 아메리칸 레볼루션이 1776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리고 프렌치 레볼루션이 1789년 요거 상당히 비슷하단 말이야. 비슷하면서도 살짝 차이가 나니까 요거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음. 자, 그래서 Similarity를 찾으라고 했어요. 어, 둘다 뭐야? Challenged Monarchical Governments 왠지 좀 끌리는데? 음. 자, 프랑스의 혁명의 결과는 지금 Absolute Monarchy가 무너지고 잠깐 동안이긴 하지만 Republic이 생겼죠. 음. 그 다음에 미국의 혁명의 결과는 브리티시 당시 모나키는 컨스티튜 a 널 모나키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 모나키를 몰아내고 u 위 퍼블릭을 되게 오래가는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위 퍼블릭을 세웠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답은 이거네.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을까? 음. 자, 슬레이버 이슈는 이때는 좀 밀려 있었어. 음, 아직 독립부터 하고 혁명부터 하고 어, 미국의 경우에 그다음에 프랑스의 경우에는 슬레이버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죠. 프랑스 내에는 뭐 슬레이브리가 그렇게 어뭐 크게 어 위상을 떨치지 않았었어. 그 다음에 세 번, abolition of class division. 여러분, class division, 뭐 신분, 뭐 계층, 계급 이런 거잖아, 그지? 근데 그런 게이 어 시기에 물론 어느 정도 평등 의식이 생겨서 hereditary privileges를 가진 사람들을 몰아낸 것이긴 하지만 공격한 것이긴 하지만. 이게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혁명 이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요. 어. 그리고 이 당시 이 혁명의 그, 뭐랄까, 주장은, 까 그러니까 모두가 주인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자라는 거였지, 막뭐 그, 약간의 어떤 그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었어요. 어. 그래서 아니고. 그 다음에 여성들, 여성들은 뭐, 시티즌 취급을 못 받았지, 사실. 네. 그래서 정답 A였고요. 사번 United State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요거 유명한 문서, Thomas Jefferson의 그 유명한 문서. 그 다음에 and the French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Citizen 뭐 프랑스 혁명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불리는 이두 개의 문서. 요거는 그렇다면 어뭐 역시 이 similarity를 찾으라는 얘기네. 자, A 번 physical elimination of the ruling class. 방금 뭐~ 뭐~ 클래스 디비전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좀 비슷한 얘기다 그지 자룰링클래스라고 한다면 뭐~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일 텐데 이런 사람들을 피지컬리 엘리미네이션을 글쎄요 뭐~ 프랑스 혁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기도 했죠 어~ 왕과 왕비를 음, 단두대에서 목을 잘랐고 그다음에 수많은 아리스토크라츠들이 뭐 혁명 정부를 방해하는 세력으로 어 몰려서 이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기도 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피지컬 언더미네이션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근데 그게 완벽하지 않았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나서 다시 에 리턴업 더모나 r 키리턴 Return o c r a t s 이렇게 되니까 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아예 이런 그 롤링 클래스 자체가 딱히 존재하지 않았었죠 미국의 경우는 오히려 영국 정부와 뜻을 같이하는 로열리스트냐 아니면 미국의 독립을 바라는 페이치어츠냐 그게 이제 그 구도의 적대적인 구도의 형성의 기준이 됐죠 음. 그 다음에 비번 Confiscation of... 안녕하세요 어,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유럽을 갈까 뭐 아프리카를 갈까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 결론은 아프리카입니다 오늘 유닛 56에 마지막 지역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을 생각해 보니까 제일 초반에 다뤘어. 그리고 그 유럽과 관계가 가장 깊었었던 아메리카의 경우도 제가 5.6 초반에 뭐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은 물론이고 시빌 레볼루션 관련된 설명할 때 이제 같이 전부 다 커버를 했고요. 남은 게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의 이번 8 강에서 다룰 시기는요 1 9 세기 후반입니다. 왜냐 1 9 세기 중반 이전 또그더 이전 1 8 세기 이때는 아프리카와 관련돼서 나오는 거는 거의 다 트랜스, 아틀란틱 슬랩 트레이드였었어.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 나머지는 19세기 후반으로 건너뛰면 된다. 왜냐? 자, 여기 지금 1번 문제 보세요. 1번 문제 보시면 쭉 올려서. 어. 자, 1870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전 상황에 대해서 이 중에 맞는 말을 고르라는 건데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코스 a s t a 이 e 스요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아직까지 아프리카 내륙으로는 못 들어간 거야. 어, 비로소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19세기 후반부터인 거죠. 왜 그랬겠어요? 전염병이 너무 심각해. 그래서 의학의 발달이 어, 여러분들 이제 서양의 과학 기술을 이렇게 쭉 발전사를 살펴보다 보면 생물학, 의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게 발전하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9세기 후반이 되어야 뒤에 나오겠지만 찰스 다윈 나오고 그리고 뭐 우리가 예방 접종 같은 거 하게 되는 그런 의학의 발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냥 아직까지는, 저, 해안가에 머물러 있었다. 음.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면. 자, 요것도 이제 같은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late 19th century 때, 비로소, 어, 내륙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European empires들, 어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인가? 자, A번. 아프리카's unified resistance,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일단, 아프리카는, 뭔가 거대한 어떤 스테이트 네이션 이러한 폴리티컬 엔티티가 있었다? 대부분 없었다. 대부분은 그냥 트라이벌 소사이어티 또는 빌리지 베이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유니파이드 레지스턴스를 찾아보기 어려웠었고요. 그다음에 비번. 아니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무슨 인더스트리를 발전시키려고 합니까? 아니죠. 자기들이 더 많이 잘 인더스트리라이제이션 하기 위한 뭐, 키케아, 로우 마트로리얼과 뭐, 뭐, 레이버 익스플로이테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단 힘으로 밀고 들어가. 워페어도 뭐, 있고, 또는 만약에 그 지역에 어떤 뭐, 뭐, 킹덤이 있다든가 아면치프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설득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막 강제로 트레이리 같은 거를 맺는 거지. 언이퀄 트레이리 같은 걸 맺는 거지. 그런 거는 뭐, 디플로머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지금 C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에, the historian researching the effects of christian missionaries activities on local social structures in late 19th century africa would probably find which of the following sources most useful 오. 자, 19세기 후반이 되면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무슨 군대를 보내거나 뭐 이러기보다는 보통은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죠.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기독교를, 복음을 전파한다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뭐 이제 학교도 짓고 뭐 병원도 짓고 뭐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의 뭐랄까, 인심을 좀 얻어. 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뭐 기독교나 유런 문화나 이런 거에 좀 이제 익숙해질 때쯤 되면 그때 이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뭐 군대가 들어가든가 아니면 이제 강제로 이런 unequal trade를 맺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음. 자, 그렇다면 그 Christian m i s s i o n a r activities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결과, 그 결과 아프리카에 어떤 효과가 있었나. 아 그거를 연구하자고 들자면 A, B, C 중에서 뭐가 가장 유용한 자료가 되겠어요. 음 나머지는 뭐, 뭐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했느냐, 아니면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느냐, 또는 어떤 식으로 선교사들을 어, 구했느냐 이거는 이 이런 상황이 아프리카에 미친 영향과는 별 관계가 없잖아요. 이걸 알려면. 아, 프리칸들의 목소리들을 들어봐야 되겠지. 어, 개 중에 만약에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왜 개종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미션널 워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는 끝까지 개종을 하지 않고 이걸 거부하고 저항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왜 그랬는지, 미션널 들의 뭐 어떤 그 행동이 뭐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걸 연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정답은 A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엑설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Constitution of the Fanti Confederation, West Africa, 1870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Fanti Confederation은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어, 저는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West Africa 지역에 있었던 하나의 Confederation인데, 거기에서 지금 Constitution을 만든 것 같아. 그렇다면, 그 목적은 뭔지,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 뭐, 읽어보면 좀 짐작을 할수 있겠네요. Whereas we, the undersigned kings and chiefs of Fanti, have unanimously resolved and agreed upon the articles hereinafter named, 음, article number one, that we form ourselves into a committee with the view of effecting unity of purpose and of action between the kings and chiefs of the Fanti territory. 이 Fanti 땅 안에 다양한 어떤 부족의 지도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협력해서, 어, 뭔가, 그, 지켜야 하는 그런, 어, 법과 질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걸 위해서 협력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Article No. 12는, That the representative assembly of the Fanti Confederation shall have the power of preparing laws, ordinances, bills, etc. 여기서 중요한 거는 representative assembly겠죠? 어, 이걸 만들 거래. 그래서 각 지역에. 어, 각 부족들의 대표들을 모아서 그 대표들이 앞으로 법도 만들고 질서도 어, 어떤 컨트롤 할수 있게 그렇게 할 거래. 자, 그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법인지 어떤 질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Constitution 이라는 것을 만들고 어떤 Representative Assembly 가 생기고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거는? 자, 여기서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거 뭐겠어요? A Liberal Nationalism이죠. 음. 근데 이 리버럴 내셔널리즘이 왜아프리카에1 8 7 1년에 웨스트 아프리카에 생겼냐 하는 거야. 이들이 뭐 스스로 뭔가 이런 걸 발명했을 리는 없잖아. 이제 유럽의 상황에서 뭔가 어, 배운 바가 있는 거겠지. 그렇다면 그것을 왜 배워왔을까? 유럽인들이 쳐들어오니까 유럽인들이 정복하려고 하니까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그들을 알아야 되고 어 그들이 왜 강해졌는가를 보니까 이런 되게 합리적인 정부 조직 같은 것도 있더라. 우리도 그러면 뭉치자 어 우리도 이런 식으로 뭉치자 하는 그런 어떤 나셔널리스트 리스폰스가 작용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내비뒀으면 그냥 뭐 계속해서 뭐 빌리지 베이스드로 트라이버 소사이어티가 계속 됐을 텐데.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외부로부터 자극이 생겼잖아. 충격이 왔잖아.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국리들을 해봤던 것 같아. 음. 자, 그 다음에 5번. Which of the following was a major unintended effect of the publication of Charles Darwin's 1859 work on the origin of species? 자, 종의 기원, On the Origin of Species라고 하는 책이 와 1859년에 나왔군요. 제가 초반에 그랬죠. 어, Biology, 그 다음에 Medicine, 이쪽은 어, 자, 굉장히 늦게 발전이 된 편이라고 19세기 후반이 되어야지 뭔가 어, 이전과 크게 다른 어떤 도약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거야, 지금 대표적으로. 어. 자, 여러분들 뭐다 알고 있겠지만 어, The Origin of Species에서 찰스 다윈이 주장했던 거 뭐예요? 어? Survival of the 뭐죠? 누가 살아남죠? 누가 계속 살아남느냐? Fittest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는다 적자생존 Survival of the fittest 를 주장했었잖아요 음.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묻는 게 Major unintended effect 음. 자, 한번 읽어볼게요 A번 It became the basis for Scientific research of human development. 이거는 intended effect 아닐까요? 되게 바람직한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비번. It provided a scientific explanation of the evolution of animals and plants. 맞잖아요. 동물과 식물가 어, 어떻게 살아남고 번성하고 도태되고 하는가. Survival of the fittest라고 하는 대원칙을 여기서 지금 밝혔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 It became the basis for all subsequent scientific research on species extinction. 어, 그렇다면 도태된 종들은 왜 도태된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졌지. 어, 왜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고 어떤 면이 문제였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답일 텐데, it became the basis of various theories asserting that Europeans were naturally superior to other people. 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피티스트다. of fittest. 그래서 우리가 서바이브 할뿐 아니라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드디어 이제 유닛 789에 들어왔어요. 근데 789는 1910년부터 현재까지 20세기 현대사를 이제 다루는 그 범위죠. 자, 그래서 그 현대사를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가? 아, 제가 조금 고민을 해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이거부터 해야 될것 같아. 뭐요? 소셜리즘. 음. 소셜리즘은 사실 19세기에 나왔죠. 어, 인더스트리라이제이션 때문에 이니퀄리티가 너무 심해졌고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기존의 어떤 아이디어 필로소피 이런 걸로는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내려 나온 새로운 사상이 소셜리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소사이어티가 거버먼트 역할을 이제 강조하는 건데 그 소셜리즘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어, 러시아에서 최초로 커뮤니스트 거버먼트가 생기면서 20세기 내내 어 거의 뭐 1990년까지니까 20세기 내내 이제 그 프리마켓 이코노미 진영과 대결하면서 어, 뭔가 세상을 이제 많이 바꾸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오늘은 이제 후반 얘기는 아니지만 20세기 초반 얘기를 중심적으로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이런 식으로 소셜리즘을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러면 어, 잡혀가던 시절도 있었어.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야. 어, 근데 이제 세상이 정말 많이 좋아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걸 뭐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간에 그걸 알긴 알아야 되겠다 어 그래서 저는 아예 한 단원을 지금 한강을 소셜리즘으로 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와 보니까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이 소울스의 이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어 주인공이 라버트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죠 음이 사람은요 여러분들 어 여기서는 지금 뭐 팩토리 오너다 리포머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소셜리스트예요. 소셜니스트인데 지금 1833년 뭐 이때 활동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소셜리즘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8hour daily labor is enough for any human being. Oh, 하루 8시간 일하면 됐지. 더 이상 얼마나 일을 해. 어? And under proper arrangements sufficient to afford an ample supply of food, raiment and shelter or the necessaries and comforts of life, and for the remainder of his time, every person is entitled to education, recreation, and sleep. 음. 그러니까 inequality가 지금 너무 심해가지고 아주 그 소수의 팩토리 오너 같은 사람들, 이 사람도 팩토리 오너잖아 지금,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옛날 귀족 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고 사회적인 지위를 누릴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레이버러스들이 지금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렘미저러블이 그래서 나온 소설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 이 레이버러스를 좀 인간답게 살게 해 주자. 그게 이 사람의 생각이야. 그래서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루에 8시간 정도 일하면 충분하고 의식주 어,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인 조건들 다 환경이 제공이 되어야 되고, 어, 그래서 남는 시간에 교육받고 뭔가 휴식하고 이럴 수 있어야 그게 인간다운 삶이다. 모두가 그렇게 살수 있게 해야 된다. 그게 이 사람의 생각이야. 어.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러니까 소셜리스트들 중에서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을 오늘은 소셜리즘에 대해 빨간색으로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유토피아. 유토피아 들어보셨죠 유토피아? 토머스 모어가 쓴 책. 되게 이상적인 사회를 어, 꿈꾸면서 그린 책인데, 이 유토피아에서 따와서 유토피아니스트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로버트 오웬이 대표적인 유토피아니스트.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주장은, 이거 사실 유토피아니즘이 뭔지 몰라도, 우리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 자,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 이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sufficient wages. 외지가 있어야 기본적인 의식주가 마련이 될거 아니야. 어. 그래서 이 팩토리 워커스들한테, 어, 뭐 자유시장 경쟁 상태에서 저임금은 어, 적정한 임금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좀 먹고 살기 충분한 임금을 주자. 양심적으로. 그게 지금 이 사람의 주장인 거예요. 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음, 보자, 보자, 보자. 어.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이런 걸 나눠주자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리고 어 팩토리 시스템이나 인더스트리얼 웨이지 레이블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도 아니야. 이거는 무슨 뭐 문명을 거부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것도 아니야. 그런데 A 번을 눈여겨 봐야 돼. A 번은 뭔가 레디컬 체인지. 어떤 면에서 소시오 이코노믹 스트럭처. 이당시에어 소시오 이코노믹 스트럭처라는 게 결국 뭐 이코노믹 스트럭처가 프리마켓 이코노미고 캐피놀리즘이잖아. 이거를 없애야 된다.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거는 유토피아니스트가 아니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다음번에 나올 거야. 자, 이 사람이죠. 이 사람. 자, 칼 마르크스, 마르크스. 어.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예요? 커뮤니즘이잖아요. 그 자기가. 그 주장한 커뮤니즘에 바탕한 커뮤니스트 소사이어티는 어떤 사회인가를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했냐. Nobody has one exclusive sphere of activity. 어, 누가 이제 막 어, 권력을 독점하지 않아. 어, 이 사회에 어떤 그막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But each can become accomplished in any branch he wishes. 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society는 regulates the general production and thus makes it possible for me to, want, to do one thing today and another tomorrow. 그래서 사회가 생산과 뭐 소비와 이런 것들을 정의롭게 잘 컨트롤을, 매니지를 하니까, 어,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어, 뭐 오늘은 이거 하고, 뭐 내일은 저거 하고, to hunt in the morning, 아침에 사냥하고, fish in the afternoon 하고, raise cattle in the evening 하고, 크리 t 사이즈아프터디 r 저녁 먹고 나서는 세상 돌아가는 일을 막어 대화를 나누면서 비평하고 이럴 수도 있어야 돼. 그럴 수 있는 세상이 뭐야? 커뮤니티 소사이어티야. 라고 이제 꿈을 꿨어. 누가? 칼 마르크스가. 그래서 그 꿈을 우리가 커뮤니즘이라고 불러. 응 음. 또는 뭐 마르크시즘이라고 부르기도 해. 마르크스의 꿈이니까. 어. 자, 그래서 그게 지금 언제 나왔어요? 1800년대 중반에 나왔잖아요. 응 음. 그런데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 1번 이 레디컬 체인지를 꿈꾸는 거잖아, 지금. 음. 그래서 같은 소셜리스트라고 해도 이 안에 유토피아니스트와 이런 마크시스트 커뮤니스트들은 확실히 구분이 되는 사람들인 거야. 자, 그러면 이번은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지 될까? 자, 방금 설명드린 거에 따르면 자, higher w a g e 나 shorter hours 같은 거는 이거는 뭐뭐 뭐 그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은 아까 로버트 오웬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고 마르크스의 생각은 그 정도가 아닌 차원이 다른 거야. 어, 그 차원은 뭐예요? 아주 지금 현재의 프리마켓 이코노미 인더스트리얼 캐피럴리스트를 지배하는 세상을 넘어서서 레이버스들이 웨이지 워커스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서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 라고 하는 게 지금 마르크스의 생각인 겁니다. 음. 자그다음에 3번. 자, 우리 이 소셜리즘을 지금 20세기 그 유닛 789에 이제 제일 먼저 제가 들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러시아의 상황 때문이잖아. 러시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어요? 1917년에, 어, 레볼루션이 일어났어. 어, 러시아가 이미 1917년 이전에 1905년에 한번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거는 리버럴 리폼이었어요. 그래서 어 어셈블리, 두마 같은 게 만들어지고 뭐 컨스티튜션을 만들기로 약속하고 막 그러고 끝났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1917년이 되면 혁명이 또 한번 일어나. 근데 그 혁명이 결과적으로 어 레닌과 같은 그 프로페셔널 레볼루셔리스들이 볼셰비키스들이 정권을 잡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러시아가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이제 되거든요. 어 그래서 그 러시아 혁명과 한 100년 더 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과 뭔가 공통점이 많은가 봐. 어,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가끔 나오거든. 자, 그러면 이제 이둘 다의 공통적인 결과가 아닌 걸 찾으라는 거죠. 이건 지금 익셉트니까 아닌 걸 찾으라는 거죠. 자, a번 보세요. A loss of power for the established church. 이거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음. 어, 공산주의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어, 대놓고 이그 종교를 좋아하지 않아. 어. 종교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이게 그 이상에 의해서 설명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게 어리석고 무식하고 그럴 때이 지배자들이, 어, 다른 국민들을, 인간들을 다스리기 위한 그런 어떤, 어, 그 논리로 발명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종교의 세력들이 뭐, 알고 보면 뭐 왕족 귀족들이었었고 전부 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서 사람들을 착취해 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 때 공화당 정권도 마찬 공화당이 아니라 공화 정부도 마찬가지였었어. 왜냐? 어, 왕족 귀족들하고 다 교회 세력들하고 결탁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에이번은 둘다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이 맞아.